차관도 아닌 차관보가 영접을 나오고 외교부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팔을 툭 쳤습니다. 한국 기자단은 집단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가서 홀대를 당했다는 지적에 청와대 참모들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런 소설은 내가 니들보다 훨씬 잘 써. 많은 것이 생략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국빈 만찬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오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비운 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5개월 만에 대통령의 팔을 툭 쳤습니다. 한국 사진 기자 2명 폭행까지 이어지자 야당이 폭발했습니다. 취재진의 얼굴에 난 멍보다 국민 자존심이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설령 니들이 라는 기사 쓴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아 이 개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어떻게 언론이야 이게. 맞습니다. 이런 언론에 무슨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진짜. 허문도를 불러와야 돼 허문도를. 개새끼들 저거 남산에 다 끌고 가가지고 조져버려야 돼 아주 그냥. 삼천개국 때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펜대를 못 잡도록 자판기 못 들게 손가락을 다 분질러버리고. 탈퇴를 꺼내지 말아야죠. 니들은 그냥 입 쳐닫고 있어야 된다고. 당신들이 노무현을 죽였어 이 새끼들아.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교란될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 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한다. 시민은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네.